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기초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그 가장 기본적인 LE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와 버튼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 LED는 사실 이제 빛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본적인 소재죠. 그래서 LED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LED를 이용한 재미난 제품을 그 프로토타입을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파도처럼 반짝 왔다 갔다 하면서 반짝거리는 LED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는 이 LED와 버튼을 결합해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ED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 다양한 LED 종류입니다. 그래서 LED 종류를 보면은 뭐 크기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란색은 뭐, 말 그대로 노란색을 나타내는 LED, 빨간색을 나타내는 LED,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은 다리가 4개씩 달렸죠. 이거는 삼색 LED라고 해서, 그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드 형태의 삼색 LED고요. 그래서 LED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리 두 개의 전원을 인가해주면 미리 지정된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런 그 빨간색으로 처리한 거는 이거 빨간색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삼색 LED는 여기에 이제 R, G, B 값을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빛의 삼원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빛의 삼원색, 빨강, 그 다음에 녹색, 파랑. 이 빛의 삼원색을 잘 조합해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빛의 삼원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LED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류를 빛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일종의 반도체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반도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반도체가 무슨 뜻인지는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가 반 정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도체는 뭔지 아시죠? 도체는 금속 같은 거를 도체라고 하죠. 도체의 특징은 전기가 흐르는 게 도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체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그래서 금속 막대기 같은 데는 전기가 흘러가죠. 부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체의 반대말. 부도체는 나무 같은 게 부도체죠. 그래서 걔는 전기를 아무리 이렇게 대도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걸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요. 흐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정하면서 이 영하구위를 처리를 고속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LED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일종의 소재를 써가지고 이 전기 신호를 그 빛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 LED는 보시는 대로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LED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짧은 쪽은 음극, 그 다음에 긴 쪽은 양극으로 돼 있죠. 그래서 긴 쪽은 이렇게 꺾음새로 표시를 해주고요. 짧은 쪽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LED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다리하고 짧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LED는 긴 게 바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긴 쪽에 연결해줘야 되고 짧은 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줘야 되죠. 만약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려서 반대로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반대로 연결해주면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LED는 극성을 갖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반대로 연결해주면 LED의 기능이 작동 안 합니다. 즉 전구가 안 켜지는 거죠. 최악의 경우 LED 극성을 반대로 하면은 이 LED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훼손되죠. 그래서 이 LED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LED의 극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이 다리가 긴 쪽이 바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기호에서는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휘어진 걸로. 그래서 짧은 쪽 음극을 캐소드, 그 다음에 긴 쪽 양극을 애노드라고 해서 불러줍니다. 음극과 양극을 잘못 연결하면 LED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계속 알아볼 것 중에 하나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저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런 색의 저항이 생겨 있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생겨 있는데, 이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은 그말 그대로 어떤 전기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기는 이 수도관에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거나 닫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세면대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많이 열면 물이 많이 나오죠. 수도꼭지를 좀 잠그면 물이 조금 줄어들죠. 완전히 잠그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저항은 뭐 하는 거냐면 수도꼭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그 장비입니다. 전기의 흐름을 막는 거죠. 그 전기의 흐름을 아주 많이 막을 수도 있고 조금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항을 이용하면은 전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과전류로 인한 문제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LED를 쓸때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5V 전원을 가지고 LED를 쓰게 되는데요. 이 5V의 전기가 흘러갈 때이 전기가 전체가 흐르면 이 LED가 망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LED 쓸 때는 항상 저항과 같이 짝을 이뤄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 만약에 뭐 LED에 연결했을 때 저항을 안 넣어도 작동은 하거든요. 하지만 오래 켜놓게 되면 이 LED 자체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과전류나 그 LED 제품 자체에 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은 참고로 물, 그 전기의 흐름을 막는 거라서 전기의 흐름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막 흘러가는데 그거를 구멍을 약간 막았어요. 그러면 그 구멍에 압력이 걸리겠죠? 압력이 걸리는 거, 전기에서 압력이 걸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합니다. 저항에서는 이 열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 같은 이런 작은 전자 보드에서는 그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 전자 보드의 전자회로를 설계할 때는 이런 저항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이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오메 법칙이라고 해서 V는 IR이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오메 법칙은 우리가 배우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법칙인데요. 이 오메 법칙에서 핵심은 이 전기를 세 가지로 구분한 거죠. 뭐냐? 전기는 전압, 얼마나 압력이 있는지, 전류는 얼마나 흘러가는지, 저항은 얼마나 안 흘러가게 막는지. 이 옴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에 의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이 V는 IR을 이용하면은 그 다양한 저항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1.7V인데 전류가 10mA로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얼마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그 퀴즈가 있다면 이거에 맞춰서 공식으로 쓰면 되겠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저항과 전류, 전압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쉽게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압이 아까 1.7V라고 그랬죠? LED 전압이 1.7V니까 그거를 가지고 알아낼 때 아두이노의 기본 전압은 5V입니다. 그래서 LED가 필요한 전압이 1.7V라면 실제 필요한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보죠. 아두이노 전압 5V에서 실제 필요한 전압 1.7V를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이 LED를 위해서 얼만큼의 저항이 필요한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LED가 사용하는 전류량, LED가 시간당 소모하는 전류량은 10mA입니다. 10mA를 처리하기,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mA니까 0.01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0.01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곱해줍니다. 그러면 5 빼기 1.7, 그 다음에 0.01을 곱해주면 실제 필요한 저항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아내는 공식을 계산해보면 실제 필요한 저항의 값은 330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7V의 전압과 그 0.01A를 사용하는 그러한 LED 같은 경우에는 335옴의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까지 공부한 공식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이제 재미난 걸 한번 구현해 보죠.
LED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LED가 파도처럼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빛나는 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다섯 개의 전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LED 전구 다섯 개, 그 다음에 560옴 저항 다섯 개를 쓰겠습니다. 이 560옴 저항은 이 LED가 쓸수 있는 그런 기본 저항이라서 꼭 맞췄고요. LED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저항 값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이런 회로들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들을 보면은 여기 다섯 개의 LED 전구가 연결되어 있고요. 각각 LED 전구에는 다섯 개의 저항 값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LED는 이 디지털 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로들을 보시면 LED 하나하나가 디지털 핀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 LED, 이 플러스 극에 있는 LED에다가 연결될 때이 부분에 플러스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전기를 넣어주고 저항을 하나씩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음극선은 마이너스 다리는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아까 저항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V는 IR 해갖고 저항을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저항 값을 한번 알아볼 때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항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를 가지고 이 저항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저항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아주 쉽죠. 인터넷에 뭐 저항, 그 다음에 저항값 읽는 방법 이렇게 치면은 아주 다양한 이런 사이트에서 저항을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두이노 갖고 실제 이런 그 저항을 할때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멀티미터 기계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멀티미터를 이용하면은 저항값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값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558이니까 이건 560K에서 2 정도 부족하네요. 이 저항은 사실은 이 아주 똑같은 값으로 나오진 않고요. 이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58. 그 다음에 똑같은 저항인데 반대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저항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560, 얘는 560딱 맞네요. 저항은 그 이런 멀티미터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저항 값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써 있고 여기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서 띠를 읽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는 있지 않고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항을 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걸 했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이렇게 핀을 제가 미리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핀을 쭉 연결해 놨는데, 이 핀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핀이 다섯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앞쪽이 전부 다 플러스예요. 다리가 플러스고 그 플러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디지털 핀이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핀 앞쪽에 플러스 선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저항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씩 앞에다 달았고요. 플러스 앞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라운드로 해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핀을 이렇게 써주면 이 LED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만들어진 회로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이죠? 이 define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define의 delay time에 100이라고 썼는데 아두이노에서는 1초를 1000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1000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tup은 아두이노의 초기화 코드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앞에서 핀을 2, 3, 4, 5, 6 해갖고 다섯 개 핀을 연결했었죠. 디지털 핀을. 그래서 이핀 번호가 바로 다섯 개 핀을 말하는 겁니다. 이핀 모드에서는 요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빛을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이죠.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핀을 아웃풋으로 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세팅을 잡았죠.
그 다음에 이 루프, 무한반복을 일으킨 루프에서 보면 뭐 하냐면, 디지털 라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실제 디지털 펜의 전기를 인가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핀을 하이, 전기를 켜라, 5V로. 그리고 몇초 동안 쉬어라. 딜레이는 몇초 동안 쉬라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딜레이 타임을 100으로 썼으니까 0.1초 동안 쉬라는 소리겠네요. 마찬가지로 0.2초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를 다시 끕니다. 그러면 LED가 켜졌다가 꺼지겠죠, 바로. 똑같은 원리로 3번, 4번, 5번, 6번 해갖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순차적으로 반복을 계속 해주다 보면 얘가 쭉 켜지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쭉 켜지면서 왔다 갔다. 이거를 무한반복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도타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실제로 이 파도타기가 나타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소스코드가 여기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3, 4, 5, 6번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를 연결을 시키고요. 소스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실제 아두이노에 이 값을 넣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아두이노가 7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7번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배포가 되면 얘가 이제 파도타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LED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타기 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파도타기 하는 게 지금 딜레이 타임이 0.1초죠. 그래서 0.1초마다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값을 만약에, 한 1초로 바꿔볼까요? 10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00으로 바꾸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깜빡거리는 주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초에 한 번씩 5개의 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속도가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이렇게도 프로그램 짤수 있겠죠. 뭐 홀수번만 갔다가 짝수번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홀수 짝수를 왔다 갔다 교차하게도 할수 있을 거고, 여기 루프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문장에 제가 다음에 설명한다고 넘어간 게 있는데, 샵 디파인이란 문장이 있었죠. 이샵 디파인은 C 언어의 기본 문법입니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 100이라고 써주면 얘는 그 딜레이 타임이라는 상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딜레이 타임이라는 글자를 실제 그 스케치 컴파일러는 100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디파인은 이렇게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런 디파인이나 C++ 문법에 대해서는 우리 그 아두이노 문법 강좌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도타기 비슷한 LED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알아봤고요. 여기서 변형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요게 누르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죠. 버튼은 상당히 간단한 도구죠. 전기를 온오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는 LED,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저항 2개.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녹색 선이 바로 전기가 통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 연결하는 걸 보면은 그 LED 쪽에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버튼 쪽에 이렇게 12번 선, 7번 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튼과 LED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요. 실제 이제 제가 미리 선을 연결해 놨는데, 선을 한번 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을 잘 보면은 여기 보는 대로 LED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LED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죠. 이 버튼 눌렀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버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 알아보기 전에 우리 그라운드하고 저항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GND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극을 말하는 거죠. 그라운드. 쉽게 말해서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라운드는 땅이란 소리죠. 우리 땅으로 이렇게 선을 꽂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지털 핀 입력 설정할 때뭐 로우와 하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 우리 버튼을 하기 전에 플로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로팅 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플로팅 상태를 좀 이해하고 들어갈게요. 디지털 핀에다가 우리가 로우하고 하이 값을 인가하면은 전기가 그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정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이런 정확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플로팅 상태라고 불러요. 이런 플로팅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입력 핀 전압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팅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내가 정확하게 전력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눌리거나 끊기는 게 정확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풀업과 풀다운에 관련된 거를 좀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버튼이 정상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버튼을 우리가 다룰 때는 풀업, 풀다운, 그 다음에 이 플로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이게 그라운드, 한쪽은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한쪽은 5V 전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열고 닫을 때이 상태가 정확하게 전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처리가 좀 필요하죠.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죠. 전기가 통하는 거고 스위치를 놓으면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전기가 그 상태가 통하고 안 통한 게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면 바로 저항을 앞뒤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해서 이렇게 이 전기 상태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앞에 전기를 붙여주는 풀업, 그 다음에 스위치 뒤에 그라운드 쪽에 전기를 붙여주는 거를 풀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압을 처리하기 위한 풀업과 풀다운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전기를 온오프 시킬 때마다 전압이 이제 5V로 변환되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버튼을 사용할 때는 플로팅 상태, 즉 내가 버튼을 누르더라도 이 값이 정확히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풀업이나 풀다운처럼 저항을 앞뒤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그 그라운드 쪽에 붙이면 풀다운, 그다음에 반대쪽에 붙이면 풀업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이 상태가 돼야만 버튼이 정확하게 제어할 수가 있죠, 버튼을. 그래서 이제 그 아두이노 코드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여기 있는 LED 12번입니다. 12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7번에 연결된 버튼에서 켰다가 껐다가 하고 싶은 거죠. 셋업에서 뭘 하냐면 LED를 초기화시켜 줍니다. LED는 핀 모드 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는데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인풋은 입력을 받아들일 때 쓰는 거죠. 내가 LED에다가 LED를 켜거나 끄는 작업은 아웃풋이죠. 제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버튼에 있는 값을 받아들이는 거. 그건 입력이니까 인풋이겠죠. 그래서 핀 모드에 아웃풋, 출력 장치는 아웃풋으로, 입력 장치는 인풋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뭐 하느냐면 버튼이 눌리면 LED를 0.5초 동안 켜라 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무한루프 돌면서 뭐 하냐면 버튼이 눌린 걸 체크하죠. 버튼이 눌린 거는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그러면 LED를 잠깐 켰다가 0.5초 후에 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디지털 핀을 제어할 때 쓰는 게 바로 디지털 리드하고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C 언어의 문법인 if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죠. if문은 가로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 또는 거짓인 걸 판별해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참이면 요 브레이스, 가로문 안에 있는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 자체가 무시되는 거죠. 디지털 리드라고 아까 코드가 있었는데 디지털 리드 부분은 버튼을 읽는 거죠. 버튼이 아까 우리 연결돼 있던 핀 번호 있죠? 여기 보면은 버튼이 7번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7번으로 연결돼 있는 버튼이
버튼을 체크해서 그 상태가 하이면, 즉 전기가 통하면 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꼴 두 개가 연속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 자왕과 우왕이 같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때 기본적으로 쓰는 연산자고요. if문 안에 조건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하이면 눌렸으면 if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여기, 그렇지 않으면 else문 바깥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 계속 보죠. 버튼이 눌리면 하이가 눌린 상태죠. 버튼이 눌려 있으면 LED를 0.5초 동안 켰다가 꺼라 라는 명령어가 여기 들어있죠. 0.5초 동안 그 켜졌다가 꺼야만 이게 버튼이 눌린 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딜레이 문을 넣습니다. 조건 시간에 참이면 실행하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를 보면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2번과 7번 핀이 있고요. 컴파일을 해서 실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10번 포트로 연결돼서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 LED가 켜지죠. 이렇게 누르면 켜지죠. 커졌다가 꺼지죠. 그래서 이러한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LED를 껐다 켰다는 거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LED가 껐다 켜졌다는 것 같고 뭐 재미난 걸할수 있겠죠.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눌러갖고 뭐 모스 부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LED를 여러 개 색깔 다른 걸 달아서 좀더 확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LED가 왔다 갔다는 예제 있었죠? 그 왔다 갔다는 예제에서 이 왔다 갔다는 예제에서 여기 보면은 이 왔다 갔다는 예제에서 아까 제가 홀수를 한다거나 뭐 짝수를 한다거나 패턴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 버튼을 말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씩 다 다룰 수도 있겠죠. 확장해서. 그래서 버튼 누르면은 그것만 켜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할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현한 거를 잘 보면은, 아까 그 버튼은 풀업과 풀다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기 측하는 거 막는 거를 위해서 저항을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회로에 만든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그라운드 쪽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다운으로 구현된 거죠.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풀업으로 구현을 한번 바꿔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풀업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다 저항을 붙이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LED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이 버튼을 가지고 LED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억하실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그 라이트,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걸 공부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리드하고 라이트를 써가지고 LED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버튼, 플로팅 상태가 있는데, 버튼에선 플로팅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풀업, 풀다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LED를 제어하는 데다가 저항을 붙여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 여기다가 다양한 패턴을 넣으면 재미난 걸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재미난 것들을 한번 시나리오를 구현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